안녕하십니까, 농부놀이터입니다. 오늘은 또 벼농사 수확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데요.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준비하지 않으면 귀농은 망합니다. 귀농은 그렇게 귀촌이 그렇게 장난스럽게 또 모험적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농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농작물을 재배하다 보면요, 뭐 복숭아든 포도든 배추든 무든 토마토든 여러 작물을 시작하다 보면은 그렇게까지 수확 할 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감 따는 거, 복숭 따는 거, 포도 따갖고 판매하는 정도, 거기서 기쁨을 보고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작은 텃밭을 일굴 정도면 괜찮은데 큰 대농, 부농을 꿈꾸고 기업농을 꿈꾸는 분들은 거의 99.99%는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수확만 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하니 그러는 거예요. 사실상 농사를 지으면은 수확하기 전까지 또 수확 후에도 주기적으로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도 과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봄부터 시작하면은 전지를 해야 되지, 또 알 솎기를 해야 되지, 또 주기적으로 계속 약을 쳐야 됩니다. 약 치는데 얼매, 그리고 풀이 오르면 풀도 잡아야 됩니다. 또 주기적 추비도 해야 됩니다. 농약을 13번, 17번 쳐야 됩니다. 그리고 기후에 대한 변화, 그런 리스크가 있고 또 유통에 대한, 판로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남는 농산물에 대한 어떻게 해결 방법, 잉여 농산물, 그리고 팔지 못하는 농산물에 대한 해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면은 귀농은 실패합니다. 귀농을 하실 때에는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계획을 잡을지, 그리고 점차적으로 귀농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딱 와서 뭔가를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실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귀농하시려면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또 기관 관하고 지금 앞으로의 농작물의 기조가 어떻게 가는지, 또 판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남는 농산물, 과잉된 생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가공을 처리할 것인지 모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짚어가야 된다는 거예요.